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해주고 대신해주는 남자 테스토 훈입니다. 국내 공포게임의 베스트셀러 그리고 가장 명작이라 불리는 바로 국내 국산 공포게임 화이트데이의 전세계 랭킹 1위 가장 빠른 속도로 게임을 클리어하는 속도를 매기는데 우리나라도 아니에요. 전세계 1위입니다. 바로 오태박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닉네임 오태박이라고 하고 고전 게임을 지금은 주로 하고 있는 방송 시작한 지 2주 된 BJ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일단은 근데 닉네임을 어디서 정해졌다고? 원래는 이제 가스요금이라는 걸 쓰고 있었는데 네. 가스요금이요? 네. 감스트님이 네. 저번에 한번 출연했을 때 아 이 네. 이름을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지어주신 게 오태박입니다. 아 이제 거기도 이제 초대석이 있으니까 네. 거기서 또 이제 하셨구나. 장명소네요? 예 네.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보면은. 근데 최근 소식으로 저희한테 오시기 전까지 네. 전세계 랭킹 1위라 하셨는데 며칠 전에 뺏겼다고? 몇 주 차이죠? 4초? 몇 분 만에 깨시는 거죠 그러면? 세계 기록 등록된 건 27분 30초. 와 엄청 빠르네. 저는 경비원 보고서 오줌 지려서 끝났거든요. 아, 저도 처음 할 때는 오줌 지렸었어요. 아 오줌 지르셨어요? 네. 지는 만큼 지려서 이제 안 나오더라고요. 지도 안 나와요 이제? 네. 아. 그래서 이제 이걸 하게 된 겁니다. 다 비워냈구나. 네. 자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예. 가시죠. 등록을 하려면 어려운 모드로 플레이를 해야 돼요. 이게 완전 루트가 다른 거랑 다 다르기 때문에. 아 달라요? 예. 테미너 양 때문에 예. 루트가 그냥 완전히 달라요. 다른 아~ 것들이랑. 이거 다 스킵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네. 스토리 같은 거는. 네. 자 시작! 예 바로 가겠습니다. 처음에 맨 뒤에 있는 이 연두라는 무슨 표지판 이거 먹으면은 네. 이 앞에 문이 잠겨있는데 열립니다 이제. 오? 그래요? 저걸 예. 먹어야 열려요? 예 저걸 먹어야지 열려요. 아 스토리상? 예 스토리상. 아~ 이렇게 열립니다. 오. 여기 사람들이 있네? 아 바로 넘기나요? 아 스피드런이니까 아 스피드런이라서 네. 최대한 빠르게 넘기거든요. 어 근데 그거 기억난다. 여자 여기 화장실 위에 올라가잖아요. 네 여자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그죠. 아이들 근데 학교 다 끝난 건가요 지금? 소리가 누구지? 뭐였지? 이름 어떤 여자인데 아니 예. 아니 뭐야 장인인데 이름 몰라. 제가 가는 친구 루트 말고는 모릅니다. 아 이름을, 오케이 오케이 이름을 기억 안 해요. 예. 이 친구가 화이트데이 선물을 주려고 예. 학교에 들어온 거예요. 몰래 서랍에 넣어주려고. 아 밤에? 전날에. 예 전 밤에. 근데 아. 이제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게 내려와서 못 나가게 된 겁니다. 아 제가 탈출을 하는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무섭다. 그리고 이 남자도 전학 온 지 얼마 안 되네요. 아 근데 이제 좋아하는 애가 생겼구나. 예 첫눈에 반한 거죠. 아, 어렸을 때 선물 주신 적 있나요? 아니요. 받아본 적은? 없죠. 저도요. 제가 또 테스터님은 나이가 똑같거든요. 아 그래요? 네 동갑인데 네. 어, 뭐야? 뭐 마법진이 열려있네? 네 왜 뭐 그냥 신경 쓰시고 1, 2, 3번, 1번 누르시면 됩니다. 이게 막 무슨 주술 쓰고 막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스토리상 아~ 보면은.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뭐 그렇지 않을까. 문제면 있어요 아까. 아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그냥. 네? 제가 가려는 네. 루트가 이제 지민이라는 친구 루트인데 네. 그 친구 루트가 빨라요. 여기 이 그림이 있을 거예요. 이거 총 10개 찾아주면 됩니다. 챕터 깨기 전까지. 선택지 4개인데 이 친구들 선택지는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냥 아 그래 넘겨도 돼. 사실 스토리 모르시는 거죠. 다른 여자는 관심 없어요. 아 지민만 예, 관심 있네요. 예, 불 켜고 아. 이거 먹고 돌아가주면 됩니다. 나가면 네? 경별씨 나오는데 그냥 무시해주시고 아까워도 여기다 껴주시면은 사라집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씨. 원래 저 소리 듣고 일단 지려야 되는데? 아 예, 아까도 말했지만 이미 다 지렸어요. 아 이미 지르셨어요? 예, 나올 게 없습니다. 얘 좀 귀엽네요. 이 친구 루트 가는 거예요. 아 이 친구 루트예요? 예, 마지막 엔딩 때 이 친구가 저한테 사랑에 빠집니다. 아 진짜로? 예. 제가 엔딩 씬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 오케이 오케이. 저 친구가 그리고 믿기지 않겠지만 85년생입니다. 네? 누나! 저보다도 8살이 많아요. 아. 여기 이제 경비할 수 있어요. 아, 이렇게 오면은 여기 뒤에서 대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원래 문 열고 저 뒤쪽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쭉 멀리 가서 돌아가면 안 맞아요. 뭐야? 이 기술이 따라오는 따라 문 닫으면 됩니다. 문 닫았어요? 네 이제 문 열고 오는 시간 있죠. 아 네. 그 딜레이가 생겨요. 이제 문 열고 네? 이거 두 개 문 열고 왜 오는 거예요? 뭐야 왜 흐려져 왜 흐려져 왜 흐려져? 스태미나가 저 1, 2, 4, 5 기어 외워주시고 스태미나가 달아서 그래요? 네 이거 문 열어 아까 열었는데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돌아가 주시면 안 맞습니다. 오 조진다. 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다 열어놓는 거예요. 아 그런 예. 거예요? 페버 아이템 먹어주시면 아까 먹었던 거. 우왕 중심한? 예. 문 열고 예. 비밀번호 1245였죠? 1245 입력해주시면 열립니다. 아~ 아래에 있는 요 열쇠만 먹고 다시 돌아서 올라가주시면 돼요. 위에 건 안 먹어도 돼요? 네 위에 거는 업종용? 아~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문 열어주시면 됩니다 열쇠로. 네. 앞으로 가면은 이제 이벤트 시작될 거예요. 길만 아, 다 외우면은 어렵지 않아서. 다 외우셨네. 와 학교가 왜 이렇게 무슨 곰팡이 편인데요? 이 시절에 네. 학교들은 대부분 곰팡이에 나뭇바닥에 다 이렇기 때문에. 아 그치 저거 네. 나뭇바닥 아시죠 저거 네. 맨발로 다니면은 가시질이고 가시질이고 또 기름칠하고 막 아 싸워서 진짜 아프거든 저거 엄청 아파요.
여기 아래에 있는 열쇠 먹고서 챕터 1이 시작된 건데 이 챕터 1 하는 동안에 경비아저씨가 안 나와요. 뭔가 귀신이 나오는구나. 이 위에 보면은 시간이 있을 거예요. 저 시간 안에 네. 이 챕터를 클리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뜨네 위에. 와 여기 있는 문서 4, 8, 6 복잡하게 나왔네요. 네. 2 5 9 4 맞죠? 뭐야? 아니 뭘 보고서 그걸 외운 야 외운 거죠 정확히는. 문 열고 옆에 있는 꽃을 이제 다섯 개 죽여주면 돼요. 새롭네. 아 새롭네. 캐비넷 왔다 갔다 하면은 네.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줄이기 위해서 그냥 외워버린 거죠. 지금 이제 10분 10초 경과했습니다. 꽃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내 편 됐어요? 이 챕터는 보스가 마오카인데. 마오카이에요? 네 이따가 마오카이 나옵니다. 그 친구가 뭐 약간 좀 변형을 시킨 것 같아요. 아 롤 좀 해보셨나 보네. 아 그럼요. 키 어떻게 되시죠? 골드예요. 아이언맨입니다. 아이언맨 무시?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도 로스테스 아이언입니다. 아, 저. 마지막이죠? 여기 앞에 마지막 그림 하나 더 확인해 주시고. 네. 자 안쪽에 있는 마오카이. 뭐야? 여기. 와 뭐야? 지금 학교에 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킵하고 이제 방향키 나올 거예요. 반속을 네, 해야 돼요? 왼쪽이죠. 그다음에 무조건 반대편이에요. 빨리 누를수록 시간이 단축되니까 0.몇 초라도. 이제 그러면은 한줄 떠가지고 나 마오카이 없애고 이제 챕터 2 넘어가는 길까지 가면 돼요. 아 계약하네요. 원래 누구든지 급소 치면 아프잖아요. 그쵸. 네. 급소가 어디세요 혹시? 뭐 명치죠. 아예 아, 명치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 명치 이렇게 내려가 보이잖아요. 예 명치 네. 보이잖아요. 여기서는 오른쪽 버튼만 계속 눌러주면 됩니다. 네. 마지막 선택지를 오른쪽으로 눌러야 되기 때문에 얘 악당 같다 딱 봐도. 원래 저런 사람들이 보통 그런 게 많더라고요. 악당 맞죠 근데? 예 악당 맞아요. 대강 보면 여기 보면 이제 경비아저씨 나오는데 네. 마주칠 때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뭐야? 왜요? 그럼 10개 찾으면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원래라면 맞아야 되는데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돼서 안 맞고 갈 수가 있는 거죠. 나 이러면 화장실이에요 이제. 여기 지나갈 때 일어나서 문 열고 뛰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아슬아슬하게 안 맞아요. 아 따라온다. 따라오셔도 돼요. 문 닫아버렸나? 예 도망가면 됩니다. 학교에 네. 혹시 괴담 있었나요? 뭐야! 아씨 뭐야! 이 친구 이번 뭐가 안 봅니다. 그냥 인사만 해주고 가면 돼요. 아 이제 안 나와요? 예 이제 안 나와요. 아 약간 토시오 느낌이었어요. 예 주온 봤나요 혹시? 저 공포 영화 못 봅니다. 아 그.. 나니? 예? 저 공포 영화 못 봐요. 이걸 어떻게 해요 근데? 말했잖아요 다 지렸다고. 아, 아, 요 안쪽에서 요 아래에 있는 비밀번호 풀어주시면 돼요. 교정실인가요? 빌리... 교감실인지 교정실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교정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있으면 안 되지만 응. 이 테이프를 먹으면은 왜? 학교에? 교장실에 경비할 수 있죠. 아 이제 알 수가 있구나. 네. 바로 앞에 제 문 앞에 있죠. 오 퉁퉁퉁 합니다. 이제? 예. 네. 다음 거 보면 무시하고 세 번째 거 보면 돼요. 그러면은 아, 이 여자가 네. 저 생물실에다 불을 질러요. 지민이가 왜 불을 질러요? 우와! 아 이거 버그 살짝. 아 죽을 뻔했다! 괜찮아. 한 대 더 맞으면 죽죠? 예 어려운 모드는 3대입니다. 근데 괜찮아요 이제 맞을 일 없거든요. 왜 불 지른 거예요? 그냥 실수한 거겠죠 아마? 아 네. 어우 뜨거. 오른쪽 나옵니다. 아 이것도 고정이구나? 네 여기는 고정이에요. 우와! 지민이 괜찮나? 이제 구해주는 겁니다 제가. 방금 소화기로 문 깼잖아요. 네. 근데 소화기로 불을 안 꺼요. 와 약간 좀 멍청해 주인공이. 야, 굉장히 멍청한데요? 아, 예. 물에 젖은 담요를 구해야 돼요. 예? 뭐였지? 안 들어가고? 예. 이 친구 자고 있어 무시합니다. 저 귀신. 저 누군데요? 귀신이에요. 저 귀신이에요? 예. 화이트데이에 숨겨진 귀신들이 많아요. 그 아. 우리가 어렸을 때 괴담도 있잖아요. 막 콩콩이 귀신. 예. 어깨로 이렇게 달려 다리 없어가지고. 예, 다리 없어가지고 그것도 있고 다 있어요 이게. 다 있어요? 예. 장인의 도전으로 하면 안 되나요? 아 뭐 찾으려면 찾을 수 있어요. 하는 법은 압니다. 아 오케이. 예. 이렇게 불 꺼주면 됩니다. 젖은 담요로. 그럼 좋은 냄새가 나 눌러주고 싶지만 그래도 왼쪽 눌러주고. 좋은 냄새가 나는 혹시 뭐 굳는 냄새인가요? 여기서 오른쪽 거. 뭐 이제 좋은 냄새가 난 나쁘죠. 이제 그럼 나의 좋지 해주면은 마지막 대사 나옵니다. 금방 다시 만날 수 있겠지. 호감도 맥스가 된 거예요. 이러면 진엔딩이 나옵니다. 아 진짜로? 네. 아 이따가? 예. 네. 그리고 오. 이제부터 이제 이 지민이로 플레이를 해요. 지금 거의 다 온 건가요 게임은? 거의 끝났어요 이제. 지금까지 구간이었고 이제 신간 스토리 나옵니다. 이거 뭐야? 뭐? 길을 다 외우시면 돼요. 여기서 오른쪽입니다. 귀신 나올 것 같은데? 귀신 나오는 것도 있는데 네. 그냥 안 찾고 그냥 갈게요. 네? 여기 왼쪽 가면 끝이에요. 되게 무섭다 여기.
아, 수위가 여러 명이에요? 수위가 두 명이에요. 한 명은 모자 속에 써가지고 탈모인지 아닌지 확인을 못해요. 아... 구간의 경비는 이제 머리가 없잖아요. 네. 이제 신관 경비는 이제 모자를 쓰고 있어요. 나올 겁니다 이제. 근데 여기서는 이제 기도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암호 같은 거 찾고 다시 돌아가서 빌보너 풀고 막 이래야 되는데 네. 약간 버그? 썸 플레이라고 해야죠. 다 스킵을 할 겁니다 그냥. 이제 여기서 보면 저기 경비 아저씨 있죠? 저 사람이 그 모자 쓴 사람이에요? 네, 저 모자 써가지고 빡빡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 네. 달려가서 네. 문 열고 여기다 머리 한번 닦고 걸어서 돌아가 줍니다. 뭐 한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살짝 숨어 계시면 돼요. 몇 시 왔죠? 네. 이쪽 가서 앞에 문을 열어줍니다. 오? 그러면은 이쪽 들어가면 돼요. 뭐야? 어 맞았어. 한 대 원래 맞아야 돼요. 아, 원래 맞아야 돼요? 예. 네, 여기서 최대한 인컷으로 돌아서 문 열고 이제 강당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 이 루트를 못 가는데 네. 가는 거예요. 아 원래 이렇게 못 가는 게? 아 이거 버그예요. 이거는. 어? 이거는 버그라서 안 돼요. 이거는 뭘 해도 죽습니다. 이렇게. 아 맞아. 맞아. 네. 해치는 거 아닐까요 혹시? 아 됐어요. 이렇게 안 때려야 되거든요 원래. 어... 이제 안쪽 들어가면은 이제 마지막 캡터 시작이에요. 뭔가 피하기 있나요? 귀신이 칼 들고 쫓아옵니다. 네? 쫓아오고 있어요? 네. 여기는 이제 아래 버튼 나와요. 피해야 돼요? 네. 여기 보면 주인공이 피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나오죠 지금. 네, 이런 것처럼. 아 이게 원래 지민 네. 스토리가 아니니까. 네. 앞에 있는 소화기 먹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저기 보이죠? 네? 오 그러네. 이 불 끄고 뒤돌을 건데 네. 뒤돌면은 귀신 있어요. 살짝 돌아서 피해 준 다음에 네. 왼쪽 가시면 됩니다. 네. 저 뒤돌면 있어요. 그쵸? 오. 그냥 돌아서 감추면 돼요. 때문에. 아니 이 정도로 불 나면 소방차가 오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모르겠어. 신고를 안 한 거지. 문자 받는 거 보니까 핸드폰도 있는 거 같은데 네. 소화기를 불 안 끈 거 보니까 약간 머리가 모자란 걸 수도 있고. 아. 예. 네. 이거 불 끄고 앞에 있는 밸브 주스면은 뒤돌았을 때 귀신 있어요. 또. 오 맞았네? 이거는 불의 잔상. 끝났어요 이제 게임이. 아 끝났어요? 이거 밸브 꽂으면 끝이에요. 아 30배도 넘어갔네요 확실히. 실수한 게 좀 많아가지고 이제 스킵 좀 되나요? 이제 엔딩이 아까 호감도 맥스가 됐었죠. 네. 어머 선배. 선배! 선배 일어나요! 괜찮아요? 벌써 걱정해주는 거 봐요. 넘어온 거예요 지금. 약간 츤데레네. 좋아하면 이제 푹 빠지는 스타일. 약간 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맞네. 예, 제가 또 미연실 많이 해봐가지고 괜찮, 다 압니다. 저 친구는 근데 왜 교복이 아니죠? 그 원래 이게 이 친구로 또 두 번 깨면은 의상 체인지가 되는데 또 특별한 존재니까 옷에 바꿔줘야지 또 바꿔주셨구나. 네. 의상 바꾸셨구나. 원래 좀 더 다른 옷이 있는데 아. 너무 선정적이라서 아, 그러니까 수영복도 입힐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돈 주고 사야 됩니다 근데 그거. 아 까비. 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네. 밥을 사준다고 했잖아요. 끝난 거죠. 끝났죠. 자 오늘 나와주신 오태박이 돌아왔구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연습을 많이 못해가지고 그렇게 뭐 좋은 기록은 못 보여드렸지만 다른 게임도 많이 연습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더 연습해서 좋은 기록 세우면은 한 번 더 올 수 있으면 와서 제대로 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혹시 뭐 그 유튜브나 뭐 아프리카 네. 어디서 하시죠? 저 아프리카하고 유튜브에 동시 송출하고 있어요 지금. 아 좋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많이 가주시고 장인 초대석은 기록됩니다. 본인이 장인이라고 생각되거나 주변에 장인이 있다면 저희 공식 이메일로 연락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컷! 나니? 테스톤 콘텐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네이버 카페 우와! 뭐? 야! 훈과 함께 카페 지금 가입하세요. 와우!